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지도도 볼 수 없는 하이라이 성에 와 있고요. 역시나 새로 시작하면 입구부터 시작하네요. 성밖을 향해 굴러가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봉인이 깨진 건지 여기 입구가 열렸어요.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. 오카리나에서도 비슷한 게 나오는데 그때는 부메랑으로 저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. 좀 더 컸던 것 같기도 하고. 하긴 뭐 이런 아이템도 안 좋죠. 잘못 눌렀네. 이건 무슨 적혀서 잘못 눌렀네. 얘를 위로 올리고, 복샷을 장비하도록 할게요. 돼지네. 버리고 뺏어주고. 잡아줍니다. 지금 어차피 마력 빼고 모질란 게 없어서 한번 깨줄까요? 마력이 나오면 루피 말고 주술 것도 없는데. 무기를 들고 쫄래쫄래 걷는데 쓸 일이 없네요. 앞에 기사가 있긴 있습니다. 깡통 기사 같은 이라고 깡통 쓰니까. 아이고, 이게 부메랑이 왜 아까 안 됐을까요? 도망가도 되는데. 갑옷 벗고 있으면 위협이 안 돼요. 아시겠지만. 자, 지금 밑에 텅텅 비어 있고요. 혹샷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 박쥐인 건가? 자, 들어가 보겠습니다.
역시나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고요. 해골만 보면 뭔가 불이 붙어서 떠오를 것 같은 느낌인데 아이템도 안 주고. 최종 보스전은 아니겠죠? 그럼 이쯤에 요정이 나와야 되는데. 지금 요정 3마리랑 여기 반딧불이 하나 들어있는데 반딧불이 쓸 일이 없었네요. 간웅성에 들어왔습니다. 최종장이겠죠? 맵을 좀 관찰하고 있고요. 저기 도마뱀 같아 보이는데 이건 뭐지? 뭐가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는 것도 없고. 일단 요 앞에부터 가보죠. 목걸이를 빼앗고 다시 기절시키고 때려주면 입구가 열렸네요. 소리는 나는데 요정이 나왔는데 먹어버렸네. 기절시키고 바닥이 없는 걸로 봐서는 요거랑 헤비부츠로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자, 한번 날아가 볼게요. 근데 여기 지나가라고 있는 거 맞는 건가? 바람이 아래로 불었는데 이렇게 피해왔네요. 주먹이 안 먹혀있었네. 자, 위쪽을 훅샷으로 올라가면 되겠네요. 그나저나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뭔가 아이템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오는 동안 못 구했으면 뭐 필수 아이템은 아니겠죠. 뭐지, 흔들리는 타임어택 같은 느낌인데 아 던전 보스네요. 근데 들어왔을 때 아이템이 해제된 건가? 일단 가보죠. 여기 요정 잔뜩 없었던 그 던전 같은데 나왔습니다. 아이고, 막혔다. 주목이 안 된 건가? 됐네.
누가 나왔어? 뭐가요? 스티커폰 녀석들을 좀 먼저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저번에 그냥 피하고 쏙 그렇게만 해서 따라가면 이렇게 그리고 저번에 한번 싸웠다면 깼습니다. 뭐지? 가운데로 돌아왔고요. 근데 어느 방 들어갔던 거지? 기억이 안 나는데. 일단 여긴 아닐 테니 여기 한번 가보죠. 뭐 아이템 다 벗겨져 있네요. 또 됐고 얘도 때려주고 오 이건 재밌네요. 다시 하면 또 행복의 펜던트를 걷고 아 여기 문 앞에 그려 있어요. 돼지가 그려 있는데 도깨비인가 각 던전의 특색을 좀 모아놓은 것 같은데 깨면은 요정 나오나요? 하트가 나오네요. 이쪽이 요정인가? 삼루피 전투 수수료인가 봅니다. 헐. 아이고 잡혔네. 그냥 잡혀버렸습니다. 뒤를 못 보게 했어야 되는데.
옆에는 해고릉 땡겨오면 되고. 어? 요정이 있으니 이 쓸데없는 반딧불은 지금 버릴게요. 그리고 요정님 어디 가셨지? 요정님 뭐.. 아 여기 있다. 자 다시 훅샷으로 바꿨고요. 이쪽으로 가고 있었죠? 아이고 나왔네. 뒤로 좀 넘어가서 끝났다. 아이템 보급은 확실히 시켜주네요. 꼬리 왜 안 잡히지? 초점이 안 잡히는데. 없고 위로 올라오면은 스위치? 지금 위로 왔죠? 근데 절로 가려면은 여기 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. 안전한 곳에 있어 보죠. 아, 드디어 실체화했네요. 먼저 총 보여주더라. 쓸데없는 걸 주고 있습니다. 한번 쭉 지나가죠. 맞아도 걸렸습니다. 요정님께서 또 나오셨네요. 상관없어요. 요정님이 나오든 안 나오든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니 좀 안쓰럽긴 한데. 여기다가 내려놓고 굴러가죠. 하트 하나를 소비해서 올라왔습니다. 또 있네요. 여기는 불빛도 없는데 검은 추추가 살 마려. 오호. 요 녀석은
됐어. 벌써 뭉치네. 폭탄을 건지려고 했는데 터졌습니다. 또 뭐야? 폭탄도 터졌고요. 그리고 무기로도 밟을 수 있나? 여기다 내려놓고 굴러가도록 할게요. 아이템이라 좀 나오네. 뭐야, 벌써 올라갔어? 아니면 위치를 잘못 눌렀나? 보니까 움직인 것 같네요. 깨졌다. 생각보다 지속 시간이 짧은 듯 합니다. 여기 제일 오래 살아있는 것 같은데, 오래 살아있는 게 아니지. 얼른 굴러가겠습니다. 안 돼! 올라왔다. 자, 한 칸만 빼먹었고요. 던전 보스에게 들어가겠습니다. 던전 보스는 아니고, 아이템이 또 빠져있겠죠?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 기본 세팅 하죠. 현실화 시켜주고 이쪽에 딱 올려주고.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. 아이고, 위치가 애매한데? 하나가 없어졌네요. 어디야? 왜 이렇게 아파요? 됐다. 현실에 자, 굴러라. 정배기 좀 느린 감이 있지만 많이 줄었어요. 그래도 마력
종이 좀 던지고 대회 좀 보기도 가시한테 찔리네. 이제 두 마리 달빛인가 볼빛인가 옆에 앉아주고 일단 요놈 말이 깼습니다. 메인 던전이 4개밖에 없었나. 그러면은 이쪽이겠죠 뭐. 또 아이템이 빠져있네요. 그냥 지나갈게요. 어? 아까 온 놈 아닌가? 아까 갔던 방 같은 느낌인데 방은 또 아니네요. 일단 요거는 떨어뜨리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, 발판이 왔고요. 점프 실패했습니다. 방울이 센 거야. 아, 벽에 맞았나 보네요. 일단 길이는 저기까지고 내려갔다 올라갔다. 일단 오늘은 두 개만 깨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